여기서 계속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. 안 돼? 우리 엄마 아빠가 잡동사니도 보관하고 차도 세워야 한대. 왜 하필 차고에 잡동사니를 보관하고 차를 세우신다니? 알았어. 언제 비워줘야 돼?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. 악기야 보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편집실에서 연습할 수는 없어. 소음공해라고 학교에서 반대할걸?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이면 좋은데.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 나 알아. 올리비아, 너도 좋아하는 곳. 정말? 어딘지 가보자. 그냥 갈 순 없고 악기를 조금씩 손봐야 돼. 또 가는 거야? 네네. 이렇게 연습하자고? 안 되겠다. 딴 데로 가자. 우리 연습한다고 남들을 방해할 순 없잖아. 그렇다면 내가 좋은 곳을 알아. 경치 좋고 널찍하고 시끄럽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. 가보자. 미아, 들어오지 않아도 돼.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어. 다음에 담당 악기 선택할 때 말이야, 나 드럼 안 치고 피리 불 거야. 안드레아 도와줘. 그래 미아. 이러면 눈앞이 안 가릴 거야. 고맙단 말 안 해도 돼. 아니, 내 말은 여기야 여기. 경치도 좋고 바람도 얼마나 시원하다고. 여기서 연습하면 되겠다. 그러자. 하나, 둘, 셋, 넷. 어떡해. 힘들지? 내가 좀 들어줄게. 빨리야 미아, 이러다 다 젖겠다. 걱정되면 같이 밀어주든가.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차라리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연습하는 게 좋겠어. 오, 좋은 생각인데? 비가 그쳤나 봐. 빨리 올라가자. 싫어 싫어. 난 한 발짝도 안 움직여. 알았어 미아, 알았다고. 다들 지진난 줄 알겠네. 시끄럽게 굴어서 죄송해요, 선생님. 시끄럽다고? 난 니들이 안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. 이번 신문에 실을 광고가 있어서 주러 온 거야. 밖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났나 봐. 그렇다면 이 편집실은 방음이 되나 봐. 조용하고 사람들도 없는 연습실을 드디어 찾았다. 보람이 있네. 연습하다 답답하면 다른 데로 옮기지 뭐.